하고 포항의 최희원 선수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장희원 선수는 그 유명한 모임이 쓰볼련 놈이죠. 아, 그 유명하다는. 유명하죠. 예, 발음하기 참 어려운. 잘못 발음하면 큰일 나는. 그렇죠. 쓰볼련 놈이라고 서울에서 좀 운동하시는 분들인데 발음을 잘해야 돼요. 확실히 그전 경기들보다는 준비를 훨씬 많이 하고 오신 느낌이 드네요. 아, 서브도 안정적이시고 서브가 좋아요. 서브가 지금 포항분이 너무 긴장하신 거예요. 역시 새내기들은 서브면은 5점은 먹고 들어가요. 최희원 선수 지금 긴장을 풀기 위해 지금 숨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내기들이 서브 리시브가 굉장히 약해요. 이게 그러면 여자 새내기들은 리시브 연습을 어떤 식으로 좀 더 하는 게 더 좋을까요? 가장 좋은 것은 우선 드라이브 연습을 많이 하면 돼요. 백월로. 드라이브 연습. 네. 오. 그리고 서브 새내기들한테는 좀 힘들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서브를 발리로 치는 연습을 많이 하면 좋아요. 서브를. 네. 그러니까 서브를 뒷벽까지 흘리게 되면 뒷벽 맞고 골이 많이 다운이 돼요. 그러면은 리시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확실히 어려운 것들이긴 한 것 같아요. 저도 네. 지금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새내기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보면 제 생각으로는 백월 쪽 볼을 치는 게 가장 어려워요. 타이밍을 잡는다거나 거리 측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보면. 긴장한 모습이. 제가 봤을 땐 최희원 선수는 첫 번째 대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네, 첫, 심호흡을 자기 하고. 자기 스쿼시 인생의 첫 대회. 그래도 엄청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아 벌써 게임 볼이네요. 네, 1세트가 끝났습니다. 1세트 11대 1로 장인선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얼마나 마신 거야? 얼마나 마신 거예요? 아? 술밖에 안 드셨어요? 아, 술 마시다 왔구나. 내려와서 맛있게 드시고. 아 저희 어제 와서 아~ 그 이거 보려고. 근데 이거 못 봤어요. 이거? 네 이거. 이거 가봤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보겠다고 그 앞에서. 이거 가봤자 갈명이 똥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 앞에서 쏘려고. 진짜 허무한인데. 너 기억나냐 우리 비 쫄딱 맞으면서. 맞아요. 50분. 2세트가 시작됐습니다. 확실히 최희원 선수가 구력이 얼마 안 된 게 눈에 보여요. 서브 리시브를 아직 확실히 잘 못하고 있어요. 아 이번 드라이브 좋았어요. 드라이브가 좋았습니다. 구력이 얼마 안 되지만은 공을 끝까지 보고 따라가려는 노력. 예, 열심히 뛰는 모습은 참 보기 좋네요. 근데 장인선 선수가 보면 좀 구력도 좀 있는 것 같고 우선 파워가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확실히 새내기지만 여유도 조금 네, 느껴지는 부분. 치는 게 있고. 여유가 있어요. 확실히 새내기지만 임팩트가 정확하게 맞는 느낌. 저분은 술을 안 드신 것 같아요. 호럭 더 이상 말하려다가 확실히
구력이 한 1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아니, 최이원 선수는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1년 정도? 많이 되면 1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직 서브 리시브를 제대로 배운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대회에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경험이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스컷이는 경험을 한 게 대회 나와서 1회전 탈락하더라도 실력은 늘거든요. 그렇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벌써 8대 0이네요. 리시브를 조금만 더 편하게 받을 수 있었으면 네. 경기 풀기가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운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일방적인 경기가 되고 있어요. 장인선 선수가 잘 치네요. 새내기 실력으로는 굉장히 잘 치는 스컷이에요.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실력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우선 기본적으로 드라이브를 뺄 줄 아니까 상대방이 당황을 많이 하죠. 사실 여자 세닝이지만 볼의 무게도 실리는 것 같고 드라이브를 제대로 잘 배운 것 같아요. 매치볼입니다. 장인선 선수는 보면 서브도 지금 리시브를 발리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잘 네, 보고 좀 제대로 좀 배운 선수 같아요. 여자 새내기들이 발리를 치기가 쉽지 않거든요. 공에 대한 집중도가 엄청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도 최유연 선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한 포인트 한 포인트 할 때마다 신중하게 심호흡. 네, 열심히 뛰는 네. 모습이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나이스. 5-10 매치볼. 잦은 실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 발리를 제대로 쳤어요. 예, 장인선 선수가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